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 운동자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 요 미니 항아리 썬버스트 금을 어제는 분갈이를 해줬었고요. 요 미니 항아리, 예쁜 미니 항아리에다가 오늘은 운동자 분갈이 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운동자 금을 한번 분갈이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게 좀 가격이 좀더 나가고요. 요거는 한 운동자 금을 한 5,000원 좀 이상 준것 같고요. 2,000원 줬습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 운동자 금보다 훨씬 더 크고 예쁘죠? 그리고 이게 좀 요상한 게 지금 이렇게 금 있죠? 금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도 여기 생기고, 다는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생기고 있답니다. 줄이, 금줄이. 나중에 잘 키우면 금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운동자를 2,000원에 산 다이소 화분, 미니 화분에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요거, 다이소 화분, 미니 화분, 2,000원짜리예요. 여기다 분갈이를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 깔망을 깔아놨고요. 미리 깔망. 붉은 마사를 넣습니다. 3분의 1 정도 깔아줘요. 네, 붉은 마사 3분의 1 정도 깔았습니다. 흙을 일단 좀 털어줘야 되겠죠? 이거 흙을. 두꺼운 화분에 있어가지고 흙 털기가 쉽진 않겠네요. 이걸로 핀셋으로 흙을 다져줍니다. 물준지가 좀 돼가지고 흙이 딱딱해요. 조그맣게 자구도 달려있네요. 여기 예쁘죠? 네, 흙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지금부터 심어주겠습니다. 이제 깔망을 깔은 상태에서 굵은 마사를 넣어준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흙에 키를 수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수형을 맞춰줍니다. 제가 마사 6에 배양토와 여러 가지 흙을 사로 섞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흙은 선라이트, 다육이 배양토, S라이트를 4 정도 했습니다. 흙을 6대 4의 흙을 넣어줍니다. 주니까 이 정도 가운데 맞네요. 화분의 크기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흙을 더 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수형을 조금 더 가운데로 잘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흙을 좀더 채워줍니다. 흙을 이렇게 한 10분의 1 정도 남겨놓고 흙을 채워줘요. 수형까지 잡아놓고 잘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사토를 깔아줘요. 잔마사토를 깔아줍니다. 혹시 굵은 마사는 이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운동자 분갈이 완성입니다. 좀 이따 세팅해서 그 키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어제에 이어 썬버스트 금이요. 요거에 이어서 오늘 운동자 분갈이를 한번 해줘봤습니다. 이렇게 미니 항아리에 심으니까 운치도 있고 뭔가 좀 시골스러운 듯 하면서도 두개다요 미니 항아리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다이소에서 2,000원에 준 미니 항아리 이 화분에다가 두 개를 심어 봤습니다. 운동자
키우는 방법은 그다지 어려운 건 없고요. 요거는 운동자는 코티레돈속이라고 해가지고 방울복랑하고 똑같이 요 잎이 굉장히 통통해요. 통통한 그 잎에다가 물을 저장해 놨다가 물이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코티레돈속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다육이보다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것도 방울복랑하고 똑같이 이것도 물을 좀 과하게 주면 잎이 뚝뚝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아주 잊어버리고 있다가 밑에 이 뭐 잎이나 중간 잎 같은 게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고 물고파 아주 물고파 했을 때 그때 물을 딱 주시면 하루나 이틀 후에 또 잎이 통통해진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물이 통통해진 상태에서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서 요거는 금세 잎이 뚝뚝뚝 떨어진답니다. 잘 크다가도 키우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형 식물이에요. 가을하고 봄에 많이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이거는 추위를 좀 많이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영하 1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통 추위를 조심해 주시고 5도에서 한 30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육 온도는요. 그리고 여기 운동자가 그 잎에 그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정화에도 굉장히 탁월하고 좋아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물주기는 저면간수로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서 건조하게 키워야지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물을 좀 많이 그렇게 그닥지 많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운동자는 물 주는 것만 조심하면 햇볕을 또 많이 쪼여주면 요 곰발바닥 같이 생겼죠? 네. 그래갖고 요게 베어토우라고 해가지고요. 가장자리에 곰발바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햇볕을 또 많이 쏘여주면은 요 곰발바닥 같은 가장자리가 빨갛게 불이 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자 분갈이를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